자, 어느 분이 궁금한 게 있는데 뭐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을 가느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예수교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5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곧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 뜻을 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교회 댕기는 거를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해.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을 종교 차원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 참 하나님은 유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걸까? 이런 하나님은 단 한 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보여주는 사랑. 어떤 사랑?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과거를 가졌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그 특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라는 다른 신이라는 신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신인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유일하게 어떤 신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다. 그러면 다 같은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는 말은,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만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우겨도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아니야.
와, 이 사람은 조건적 신을 믿고 있어. 그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첫째,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유를 줘요.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를 줘요. 선택의 자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제 이 나무만 먹어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네가 선악과 나무를 먹건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건 근본적으로 너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요것만 잠깐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 모든 나무를 어떻게 먹으라고? 네 마음대로. 완전 자유를 준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모든 나무에. 그러니까 모든 나무 안에는 선악과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꾸 포함 안 시켰다 그러는데 포함이 됐어요. 왜? 모든 나무니까. 이제 일단 모든 나무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먹지를 마라. 왜? 먹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 놓고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구태여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하나님이라면 아예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놔놓고는 뭐라 그래? 놔놓고는 모든 나무를 다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놓고는 선악과는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저는, 제 아들이 이제 50이 다 됐는데, 아들이 이제 아주 젊은 청년이라 합시다. 그래서 삼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일 쭉쭉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다 그 안에서 막 경쟁도 해야 돼. 누가 빨리 승진하냐.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꼭 그렇게 인류 기업체 들어가서 정해진 코스대로 그렇게 완전히
삼성에 뭐가 돼버려요? 부속품이 돼버리지. 그래서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 녀석이 어느 날 이 아빠를 찾아오더니, 아빠, 아, 삼성 관뒀어요. 아, 그래? 왜? 아, 그냥 저 기계처럼 일하고, 이러고 내 일생을 보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좀 한 2, 3년 좀 휴식 기간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 저는, 야, 임마, 미쳤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제가 배낭여행을 한 1년 내지 2년 댕기고 와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게 뭔가를 좀 깨닫고, 그리고 제 인생을 다시, 장래를 다시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역시 너는 내 아들이야. 좋아. 나도 찬성이야. 그러면서, 탁, 응? 일금, 이제, 3천만 원을 기부했어. 기부하면서, 자,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이 세상에 220개국인가 그래요. 이 개국 중에 이 모든 나라를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겠지만, 그래서 네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이 아빠는 상관하지 않겠다. 네 마음에 달렸다. 그래 놓고, 그런데 아들아, 북한만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뭐요? 아차 하면 죽을 수가 있어. 이제 그 말이에요. 선악과 빼놓고 다 먹어라.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우리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선악과는 금지, 다른 거는 오케이. 이래서 그러면 100% 선택권을 인간에게 준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자유 선택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침해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했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할 거야.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바라기는 네가 선악과 나무만큼만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그것이 네가 선택하고 싶다면 선택을 해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라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뭐 할 수 없이 죽으려면 죽어. 그런 하나님의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는 뭐요? 죽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100%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부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100% 뭐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런 사랑이니까, 그런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뭐가 돼?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의 자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 이런 선택의 자유. 그래서 성경도 딱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못 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뭐라 그래, 인간에게 뭘 요구해요? 섬김을 요구해요. 열심히 섬겨. 안 섬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게 모든 신은 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무신론자가 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야. 아니, 신이 있다면 나는 쓸데없이 그 신을 섬겨야 되잖아. 난 섬기기 싫어. 그러므로 신이란 건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유일하신 참신이 아니야. 그거는 가짜신들이 다 그 모양이야. 그래서 모든 신들은, 이 세상의 존재는 뭐 이 종교가 뭐 한 2천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이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신들은, 조건적 신들은 다 섬겨라. 나에게 와서 경배해라. 왜? 네. 그래서 경배 안 하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그렇게 배우고 있단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예요? 섬김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에게 섬기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막 뭐 난리를 치고 왔다 갔다 했었지만은, 잘 섬겨야지. 예. 잘 안 섬기면 뭐요? 복 안 준대더라. 내가 시킨 대로 말을 들어야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이란 생각은 특급만치도 없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름만 맞지. 그거는 내용은 예수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 자기를 부를 때 쓰는 단어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인간을 섬기려 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사람들의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그 자기 자신을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려 왔고 거기다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을 죄를 위한 대속물로서 내가 온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른 신이 이런 거 하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에요. 그건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첫째,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둘째, 뭐예요? 둘째,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위한 대속물로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 닦고 아무리 찾아봐도 있게 없게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천국에 못 가고 다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섬겨드려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 잘 들어야지 말 안 들으면 이놈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해도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모든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나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자기들을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부터 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예 없을까? 조선 시대라고 합시다. 신라 시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신라 시대에는 이 모든 이 세상 우리 신라 사람들 중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을까? 저는 이제 철저히 무신론자였지만 무신론자였던 이유가 뭐게? 선택의 자유를 안 주는 신. 오케이? 그 다음에 안 섬기면 벌 주는 신.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구는 지가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떠들어 싸도 하나님은 이상구를 이렇게 보니까 쟤한테는 저 자식은 하나님이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해봐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느 땐가 내가 알게 해주면 여기에 찰싹 들어붙을 것이야.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어떤 기독교, 무슨 종교가 안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뭐를 무시한 생각이에요. 성령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신라시대건 언제건 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 양심에 달린 거지 종교에 달린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박사님이 지금 이렇게 양심에 달린 것이다 를 증명할 수 있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문제다 라는 것을 박사님의 말을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어디 사람이었다고? 네. 그 갈대아 우르 지방 메소포타미아 제가 진짜 한번 잠깐 얘기했죠. 그게 기독교 있었게 없었게? 우상이요. 없어. 다 우상의 민족들이야. 응. 아시겠죠? 거기에서 이제 다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각 민족,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예, 네. 우상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봐도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어 없어. 돈 번다는 것밖에 없어. 이 자기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비싼 값에 팔았어. 이야, 이게 말이야. 재력 원료 값은 8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거를 1000만 원을 받고 팔았단 말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아빠하고 뭐 했을까? 하이파이브, 대박! 자,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팔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도움이 된 것은 있어 없어. 그냥 자기들에게 착취당한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그래서 나는 맨날 뭐요, 뭐 벽돌 뭐 빻아가지고 뭐 시멘트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는 나무 잘라와가지고 뭐 웃기고 있잖아. 돈은 되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러다가 그냥 호의호식하고 죽어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난 의미 있어 없어? 없지. 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야. 아세요? 그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항상 성령은 속삭이고 있다고. 아브라함, 너 의미 있다고 생각해. 응?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끝나면 되는 거야? 누구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던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뭐요? 거부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양심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김새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어떤 지역에서 선지자가 태어났어. 그래서 선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선지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해.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섬기려고. 도리어 우리 인간을 섬기시고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죽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때까지 배웠던 것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 자식 미쳤어. 이렇게 돼서 선지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라는 것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실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이 보장이 되고 그렇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사단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비판이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기복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뭐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뭐, 여러분,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하면 잘 될까? 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꾸 각오하라 그래. 고생을 각오하라 그래. 네. 그건 안 오죠, 요즘 사람들. 그렇죠? 자꾸 뭐요? 꼭 나오시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이고. 그렇게 돼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고향 땅에서 환영을 못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못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못 받아. 예수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이름은 같은 이름이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 여호수아는 어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수아, 구원자, 메시아. 아까 와서 어떻게? 그동안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만 다 구원해서 천국을 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하고 달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면 누가 제일 고생해요? 과부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 벌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는 이유가 뭐였게? 그 과부들 자신도 이래서 내가 과부가 됐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저 여자는 이래서 과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집안에 죄가 많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벌로 남편을 빨리 죽여버리고 그래서 과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통일된 생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딱 굳어 있어, 안 굳어 있어? 내가 과부가 됐고,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과부 얘기하고, 문둥병 환자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많은 과부가 있었다. 과부들이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과부들이 너무너무 굶주리고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한 그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한 과부도 뭐예요? 도움을 받은 과부가 없다. 왜? 왜 하나님이 한 과부도 안 도와줬을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죄가 많아서 나를 저주했는데, 그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리는 없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은 포기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 중 엘리야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과부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어느 땅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해줬다. 굶고 있는 과부에게 이제
번째 시돈 땅 사렙다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 이방인들이야. 쓰잘데기 없는 개 같은 인간들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근데 그 사렙다에 있는 그 한 과부마는, 과부마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과부가, 저주를 받아서 과부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 과부가 실제로 아주 심각한 죄를 안고 있는 과부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이 네가 그 동네로 가봐라. 그래서 그런 과부가 산다. 그 과부 집에 가서 네가 묵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이제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하루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려.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괜히 쓸데없이 내 집에 와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당신이 내 지은 죄를 다 알고 나를 뭐예요? 벌주로 왔군요. 이렇게 공격을 해. 예. 그러니까 그 여자도 뭐예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 마음에 걸리는 마음속 깊이에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여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 같은 죄 많은 여자도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내가 남한테 말도 하지 못한 이 죄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천국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여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무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이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나도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 중에 한 사람도 그런 과부가 뭐예요? 없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과부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러 오실 거라고 믿을 수 있게 없게? 없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어요. 사렙다 과부. 그래서 이제 그 과부가 막
엘리야 선지자 공격하는 거야. 당신이 내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 벌을, 내 아들을 죽여서 벌 주러 온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와. 이때까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및 나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잘, 그래서 잘, 그 흉년 속에서도 잘 먹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막 공급을 해주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구나라고 이 여자가 이제 확 돌아간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떡할까? 엘리야 볼 때 큰일 났거든. 그동안 이 여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참 이제 엘리야가 교육을 시켰어.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조건적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그 아이를 안고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야기를. 지금 이 여자가 이 아이가 살지 않으면 뭐예요? 영원히 다시 조건적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어. 하나님 다시 생기를 보내서 살렸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과부가 뭐라 그러게, 역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야 내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 모든 이 세상 모든 어디에 살든 간에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거는 마귀도 사단도 대화하고 있어요. 사단은 뭐라 그랬게? 이상구, 너 오늘 삼촌 두부판 돈 훔쳤지? 너는 벌 받을 거야. 그런 악령과의 대화가 오고 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예. 우린 자꾸 그 종교적으로 이 영의 일을 판단하는데, 영의 일은 영어로만 알 수밖에 없어. 종교적으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시리아 사람 나만이라는 문둥병자만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를 통해서 나만을 문둥병을 낫게 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럼 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왜 나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왜?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이었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낫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이야. 그렇죠. 뭐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나아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게? 나아만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이게 왜 신이냐? 내가 이 우상 앞에 가서 왜 이렇게 절을 하고 있냐? 이 우상은 맨날 뭐예요? 뭐를 요구하고 있어? 섬김을 요구하고 있어. 아, 더 갖다 바치라니까.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내가 복을 주지.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섬김을 받고, 인간이 갖다 바치면 복 주고, 안 바치면 벌 주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문을 가지지 않고 가서 빌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냥 빠져들어가지 않고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는 우상, 이거, 이 우상님 잘 안 섬겨드리면, 우리 집에 애군이 들 거야, 뭐. 이런 것을, 이런 데 빠지기 싫고, 성령이 나에게 하는 작은 음성으로 말해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게 정말로 신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믿지만은 이거는 아닌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도와주고 결국 그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문둥병이 나버리죠.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만나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이 있구나. 나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자들을 다시 켜줘서 병을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드디어 마침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악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야 그래 있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는 우리 자신들의 뭐예요?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뭐 나는 종교라는 걸 싫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했던 말은 다 각자의 뭐예요? 각자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섬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선택을 안 하는 거지. 결국은 성령은 항상, 그런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11조 많이 내고, 그러면 교회에다가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속을 다 붙여주는 하나님이, 진짜로 참 하나님일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나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그걸 듣고, 그 질문을 듣고, 그래,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거를 깨달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뭐 어부들이 무슨 인정을 받았겠어. 근데 교회 가보면, 돈 많이 교회에 기부하고, 그러면, 더 우대해주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일까? 라는 의문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 의문이 들면, 아, 이건 아니야. 하나님 없어.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을 통째로 어떻게 갖다 내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고, 그 암 공황장애 걸리고, 막 이제 막 어쩔 수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는 도와주고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와! 그는 결국 저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와,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로서 내가 내 병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탁 나한테 알려주니까, 그 순간 생기가 팍 들어오고, 그 공황장애가 화끈하게 나버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병들이 공황장애 말고도 15가지가 됐어. 응? 예.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나면, 그러면 시물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이 식도에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위산이 역류하니까. 그래서 얘가 막,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뭐, 만성소화불량,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신경성 대장염에다가, 무릎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머리에는 뭐, 안에는 축농증이, 거기다가 기관지 천식에다가, 알레르기성 비염에다가, 머리는 자꾸 빠지는 탈모증에다가, 예! 이거 뭐, 15가지. 여러분, 제가 이제, 공황장애가 착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뉴 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생기를 받자. 그러니까 15가지 병이 한 개도 안 남고, 뭐예요? 한 8개월쯤 뉴스타트를 하니까 15가지 병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뉴스타트를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발가락에는 무좀, 뭐. 그리고 이제 뭐 치질 뭐 이런 것도 싹 없어졌어 다 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이제 교회를 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들 형식적이야. 뭐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모태 교인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 이 모태가 이게 문제예요. 모태 안에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 부모님을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건, 그런 거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 아시겠죠? 이러니까, 모태 교인으로서 교회 그 집안 분위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준다. 뭐 완전히 조건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안 좋지 뭐.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다 각각 만나는 길밖에는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고 수많은 과부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도와주면 어떻게 돼? 대혼란이야. 이게 뭔지 몰라.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대혼란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은 문둥이들은 뭐예요? 너는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렸잖아. 지금부터 회개해. 회개하면 고쳐주지. 그런 거는 성경에 한 건도 없어요. 회개를 요구하고, 오케이, 회개 잘했어.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가다가 어떻게? 열 명이 다 나와버렸다. 회개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자꾸 회개해야 고쳐준다고 그래.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다고, 잘못.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동안 네가 잘못한 죄 다 풀어. 요구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도 고쳐줘.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 근데 이 백부장이 와서, 우리 하인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럼 가자, 같이 가자, 너 집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사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이 있는 그 집에 가서 고쳐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리고 백부장의 소원을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백부장은 뭐요? 로마 군인이야. 그 당시 이스라엘을 군정을 하고 있었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짝이 없는 사람들. 왜? 그 당시 이제 반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군대를 100명 단위로 해서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주동자를 잡고,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 손에 잘못 잡히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부장 그러면 극도의 증오의 대상이야.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가자.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찔렸어. 왜? 한데 막 KBS에서 막 그러니까 막 이상구 박사 손만 한번 잡아도 병이 날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제가 뭐 항공편으로 몇 시에 뭐 인천공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 도착한다 그러면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근데 뭐 저 스케줄이 딱 잡혀 있는데 박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무슨 병원이면 다 죽어 갔대. 박사님 가시는 길에 잠깐만 들려서 저 갈 수가 있었지. 예. 그래서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제가 몇 집에는 가서 돌이켜 보니까 국회의원 집. 장관집. 그렇죠? 할 수 없어. 그 바쁜데도 옆에서 아 무슨 장관님 댁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 자체는 최악의 증오의 대상이었어.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인이다? 그럼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 최밑바닥에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 예수님은 뭐요? 와주세요라고 백부장 부탁 안 했어. 예수님이 자진해서 뭐라 그래? 가자. 와, 여기 꽉 찔리더라고. 예. 네. 그러니, 뭐, 박사님 그렇게 존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지금 김병원 씨 보니까 이제 존경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존경 안 할 일이 얘기를 하면 많아. 저는 그 보따리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한테 가지도 않고, 그냥 백부장 보면 뭐라 그래? 그러면 가봐라. 백부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을까? 말씀으로 해도 병 났습니다. 저는 그 백부장이 어떻게 그게 뉴 스타트인데. 말씀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 이 백부장들은 항상 스트레스 받아야 돼. 왜? 반란, 그 다음에 또 뭐야? 암살. 암살의 대상이야.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찔러 죽이고 도망갈지 몰라. 그니 신경이 날카로울까, 안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술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마 병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혼식도 있어가지고, 밤마다 했을 거고, 근데 이 백부장이 직업상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왜? 이 예수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여. 예,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 백부장에게는. 그럼 반드시 가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파악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말 타고 가서 다 감시하고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불순한 말을 시작하면 뭐예요? 그때는 자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 추측이에요. 백부장이 왜 이렇게 예수를 찾아와서 이 자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때는 백부장이면 하인 중풍 걸려서 죽어버리면 갖다 버려도 돼. 되고 또 차출하면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버린 거야. 하인을 사랑해. 왜 그렇게 됐을까? 백부장이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야,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기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자기 같은 백부장도, 포악한 백부장이라도 사랑한다는 거야. 그게 감동 먹었어.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매일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야. 매일 2부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유전자 켜졌게, 안 켜졌게? 그러니까, 아하. 우리 하인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가보라고.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하인은 집에서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생기를 보내니까, 마비가 풀리는 거야. 영문을 모르는 거야. 근데 백부장의 하인이 아는 거는 뭘 아냐 하면, 그렇게 자기를 포악하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막, 고함치고 하던 백부장이, 전식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갑자기 백부장이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완전히 변한 거야. 근데 이제 백부장 하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촤악 있는데 마비가 풀리는 거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 백부장님이 저렇게 왜 급히 뛰어올까?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막 마비가 돼서 이러고 있다가, 앉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도 있고, 와, 다 난 거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백부장이 쫙 뛰고, 낫지, 그래. 네, 낫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설명, 내가, 너, 내 천식도 좋아진 거 너 알잖아. 밤에 기침도 안 하고, 이제 혈압약도 안 먹고, 그리고 내가 변했잖아.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한테 가서, 너를 부탁했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찾아오겠대, 세상에, 우리 집을.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만 하라고 그랬어. 그 200부장 하인이 뭐예요? 낫고, 와, 그래. 우리 주인 백부장님도 병인 다 나서 안 났어. 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점은 뭐냐? 백부장 하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백부장도 회개했게, 안 했게? 회개하면 병 나서 준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아프리카 뭐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뭐예요? 성령은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선택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유일하신 참한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종교적 기독교로서의 교인은 뭐예요? 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 왜? 종교적 기독교인들이 제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면, 암 걸린 교인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왜? 암이 나야 되니까.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서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여러분, 몇 명 안 된 여러분하고, 소곤소곤. 그래서 만약 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튜브 뭐, 조회수가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돼도 문제고, 그죠? 사단은 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떠들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고쳐주면 병 다 낫고 나서 회개가 줄줄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거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조건으로 하고 복을 준다거나 구원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세벨리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생각을 꼭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느 때인지, 어느 때를 분문하고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똥을 눌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샤워하고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또 잘못하고 있었을지라도 그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지금 내 사랑하는 누구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왜 하나님이 빨리 내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를 고민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 평화 속에서 화평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